안녕하세요. 제주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대입니다. 이 작업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궁극의 작업실이라 생각하고 제가 설계도 하고 시공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. 공간의 위치, 여기 굴러다니는 물건, 쓰레기들 하나하나 다 뭔가 이유가 다 있어요. 스토리가 다 있고 어떤 영감을 주는 것들이 그 공간 안에 다 이렇게 같이 혼재돼 있어야지 뭔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도 많이 쓰고 좀 더 특별한 공간, 저한테 영감을 주는 공간을 만들려고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래서 그 뒤에 작업으로 시작되는 것보다 준비 과정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작업을 위한 작업실을 이렇게 유지하고 만드는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바뀌고 아마 더 커지겠죠? 더 많아지고 이렇게. 제주에 와서는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지내면서 이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줍다 보니까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이거는 가져가서 두면 쓸모가 있겠다 싶은 걸 모으고 이제 그냥 좋은 일 하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하던 일이 저한테 이제 오히려 또 재료를 확보하는 일도 되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일이 돼버렸죠.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자주 주우러 가고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분류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한 작업이 됐죠, 저한테는. IT 기업들이 일하는 공간을 굉장히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꾸미듯이 저도 여기가 정말 매일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작업하고 싶고 갈 때마다 막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떠오르는 그런 그 기분이 들어야 돼요. 사실 집보다는 작업실이 더 저한테는 그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고 그 지금 제 작업실 같은 경우는 그 천정 빼고는 벽이 다 이제 약간 반투명이에요. 그 뒤에가 다 흰색 빛이 들어오는 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물건들이 그 굉장히 잘 보여요. 하나하나가. 제가 물건을 보관하고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공구를 걸어 놓는 거지만은 이 재료, 공구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하나의 전시된 물건 작품 같은 거죠. 또 그게 또 저의 개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어떤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구조적인 거를 베이스로 깔고 이런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만의 개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저도 저 개성을 또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그 이 공간과 저와 굉장히 상호 이렇게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거죠. 그 맥이 끊기지 않게 계속 요거를 이어가는 게 저한테 중요한 문제죠. 부표를 가지고 좀 쓸모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그 타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근데 또 우연히 또 비슷한 시기에 제주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또 알게 되고 연결이 돼서 제주 부표를 재활 업사이클링한 악기로만 구성된 타악기 공연 같은 것도 할 것 같아요.
저는 쓰레기랑 이런 쓰레기가 아닌 것들에 대한 경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구분이 보호한 것 같아요. 사실 물건을 사는 순간 그건 중고가 되고 그게 잃어버린 순간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. 뭐 그런 것처럼 사실 바다에서 어떤 물건을 주워오면은 마치 박물관에서 이제 골동품 보는 거 만지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경계가 없는 것 자체가 제가 작업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물건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하고 나서 우연히 어떤 분이 이제 그 빈 오래된 초가집이 있는데 이걸 일반적인 그런 집 수리하는 분들이 손을 대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좀 이렇게 잘 보존하면서 이제 집을 좀 수리해서 쓸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게 부탁을 받아서 옛날 지금 이렇게 오래된 집이 그렇게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면 남는 게 정말 박물관에 있는 민속촌에 있는 초가집밖에 안 남잖아요.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국가에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한 집이 아니라 진짜 집에 들어오시면 흙냄새랑 옛날 나무 냄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냄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냄새도 나고 뭐 벌레도 좀 보이고 그런 제주도 옛날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좀 많이 담아서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처럼 이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약간 새로운 형태의 이렇게 약간의 수리를 한 그런 집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되게 숲속으로 들어와서 왔는데 창고가 있고 그 안에 잡동산이 엄청 많고 그 기대작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물창고였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작업실 굉장히 풍부한 자료 네. 그러니까 약간 그 맨케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작가님의 동굴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할 게 기대가 더 많이 되긴 하죠. 점점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작가님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, 나는 이런 걸 해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정해진 틀 같은 건 없고 기대 작가님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지켜보는 중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더 잘하는 것들은 도움을 드리고 아마 지금까지 했었던 작업보다 앞으로가 더 다양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. 작업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 물건들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거? 재밌는 거는 작업실은 제가 작업을 열심히 하려고 만든 건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고 멍 때리고 이렇게 공상을 하는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공공재로서 이렇게 뭐 누구나 와서 이럴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예술가분들이 제주도에서 뭔가 하고 싶으실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어요.